SNS에서 택배견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경태희 아버지가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결국 경찰에 입건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태희 아빠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인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모금하고 따로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택배일을 하던 중 조수석에 몰티즈종인 경태를 태우고 다니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짐칸에 강아지를 방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물학대 논란을 휩싸이기도 했었지만 심장사상충 말기인 유기견을 돌보는 사연이 공개되며 감동을 선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경태의 아버지인 A씨가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이슈가 됐었죠.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개한 메시지에 의하면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다. 그런데 누가 택배차에 사고를 내고 가버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후원금을 모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허가받지 않은 1,000만 원 이상의 개인 후원금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며 환불을 예고했었죠. 하지만 환불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내역을 정리해 올린다고 했으나 이조차 올라오지 않았었죠. 이에 지난 1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덕후에는 경태희 주인 토토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 A씨는 반려견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A씨가 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스코어를 확인할 때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경태희 아버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삭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후 서울 강동경찰서가 지난 4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해 경태 아빠인 택배기사 A씨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보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측은 국민신문고 진정 외에도 지난 5일 A씨를 고소한 사람이 있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라며 아직 정확한 피해자의 수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는데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던 경태의 아버지에 대해 후원금 횡령 의혹이 일어나자 네티즌들은 헐 말이 안 나오네요. 세상에 CJ 대한통운에서도 명예 택배견으로 임명했었는데 관심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